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으며 배우 락의 도움으로 빠른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나가 단기간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할 계획입니다. 응용역학과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장성국 교수님의 JSK법을 적용하면 아직 개념이 부족하고 문제 푸는 능력이 미흡해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사시험 특성상 문제 은행식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 개념 정리도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정리가 미흡해도 배우락 강의에서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설명해주기 때문에 개념 정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기출 문제 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측량학을 공부하면서 암기할 것이 많아 걱정이 되었는데 박용복 교수님의 파리육경, 육상하해 등 말도 안 되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암기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이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하여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필기 두 달, 실기 한 달로 학습 계획을 잡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는 한 달 동안 개념 정리, 한 달 동안 기출 풀이를 하고 실기는 필기 시험 후 필기 합격자 발표까지 개념 정리를 하고 이후 실기 시험 날까지 기출 풀이를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이 연기되면서 필기 공부를 4개월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공부할 시간이 늘어나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시험이 연기되면서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니 오히려 초심이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에 있어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습을 시작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할 것을 목표로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기사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